그 지난 2월 달에 그 터키에 또 시리아 그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그 접했는데요. 그 지진으로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0만 채의 건물이 파괴가 됐고요. 뭐 피해 금액은 뭐 숫자로 환산이 안 될 정도로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제가 그 터키의 시리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지진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계속 머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칠레, 남미에 있는 칠레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칠레도 이제 지진이 좀 频繁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칠레에 가서 그게 둘째 날 새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다가 지진을 만난 거예요. 뭐 한국에서 경험하는 뭐 이 살짝 느낌이 오다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침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침대가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흔들려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눈이 떠졌는데 아 이게 뭐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안 끝나는 겁니다. 계속 그 막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마음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일을 경험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때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막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발생하면은 공포스러워서 자다가 막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고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니, 내 방에만 왔나?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밝아지자마자 바로는 거리로 나가봤는데 더 놀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실 얼마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 수능 시험이 막 연기가 되고 이런 그 국가적으로 이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제가 그 강도를 이쪽 저쪽을 살펴보니까요 포항에서 일어난 그 지진과 비슷하거나 칠레에서 제가 경험한 게 강도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지진 상황을 또 점검하고 해보니까 칠레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고 또 좀 비극도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 건물을 지을 때 전부 내진 설계가 된 그래서 이제 유심히 나중에 보니까요. 건물과 건물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다 이어놓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침대가 막 그렇게 흔들리는 게 그게 내진 설계가 돼서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좀 따라 흔들리는 게 그게 지진을 배려한 거구나.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터키의 시리아 지진 내용들을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프게도 그 지역에서 물론 뭐 지진이 뭐 엄청난 강도로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나라 건축법이 이미 이 내진 설계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건물들이 그 터키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그런 법대로 하지 않고 왜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정부도 뭐 적당히 뭐 눈 감아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을 수 있는 건물 붕괴들도 이제 같이 붕괴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저녁 뉴스 시간에 건물 두 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슷한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쪽 건물은 완전히 붕괴가 다 돼가 형태가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붕괴가 돼 있는데 뼈대만 남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빌딩은 거의 멀쩡한 겁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 법대로 내진 설계 그 건축의 내진 설계 매뉴얼대로 건축을 안 한 거고요. 한쪽은 그걸 잘 지킨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이 두 건물에 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는 어디다 지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월 달에 지진 사건을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사로 오는 젊은 형제 자매에게 맨날 당부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막 한 1, 2년 막 감정적으로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사랑이 있을 때 기초를 다져야 된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게 목사가 이게 교회는 큰 교회 한답시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이건 내 인생이 이게 부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제가 경험했던 칠레의 지진난, 새벽에 지진난, 그 다음 아침을 떠올려요. 지금도 거리가 눈에 선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칠레와 같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이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바로 오늘 그 우리가 다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10계명까지가 이게 인간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계명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1부터 4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은 인간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5부터 10가지의 계명이 담겨있다, 그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대답 간단하게 뭐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어느 교수님이 그 설명한 글을 읽고 제가 공감을 했는데요, 부모 공경의 문제는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 부연 설명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5계명입니다. 인간관계랑 관계되는 첫 번째 계명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리고는 나머지 말씀에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 열 번째, 내용이 길지만요 부연 설명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니까 부모 공경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5계명에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거거든요. 김용규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 부모 공경이 왜 살인금지보다 앞서 있느냐?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 훨씬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인 금지보다 부모 공경을 먼저 기록했나? 왜 거기에다 부연 설명을 했나? 그런 설명들을 해놓은 글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이라는 이 항목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무슨 부모 공경이 뭐 그렇게 기초적으로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 있다면 간단하게 답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뭐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잘해주시고 희생하시고 뭐 은혜를 갚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왜 그러냐 하니까요, 부모는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육신의 부모님은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5남매 중에 막내라서 너무나 저는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요새 부부 같았으면 저 없습니다. 요새 누가 다섯을 낳아요? 아니 생각해도 진짜 아찔하잖아요. 게다가 제 바로 위에 누나, 네 번째인 제 바로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 6년 차이가 나요. 내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부모님이 이 자식 낳을까 말까 6년이나 갈등하신 거예요. 이걸 나 마라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이제 웃기면서 얘기했는데 뭐 실패했습니다. 뭐 거의 안 웃고 그래서 괜히 꺼냈다 싶긴 한데요. 하여튼 우리 부모가 이제 요새 젊은 부모들처럼 뭐 애 한 둘 낳고 이제 피임하고 그랬으면은 어쩌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참 잘 대해주신 거, 사랑으로 섬긴 거, 희생하신 거, 그것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되지만 왜 이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가 하니까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론적인 감사 말고도요, 뭐 요새는 뭐 이상한 부모들도 뭐 뉴스에 또 자꾸 나오고 하긴 한데 뭐 그런 아주 특별한 뭐 한 10만 명, 100만 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례는 뭐 사례로 치면 안 되고요. 우리를 키우시면서 부모님들이 치루셨던 그 수많은 대가 지불들, 그 감사를 모른다는 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 최근에도 미국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났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 과정에서 한인 교포 가족 4명 중에 3명이 그 총에 맞아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들인데 6살짜리 막내가 혼자 살았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젊은 엄마가요, 총알을 맞으면서도 그 6살짜리 아이를 꼭 껴안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다. 그런 분석하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뭐 저 확신합니다. 여기에 뭐 그 어떤 부모라도요,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어느 부모가 뭐 막 그 생각이 내가 죽는 게 나, 얘가 죽는 게 나, 그 고민을 누가 합니까? 그 본능이에요. 그럼 뭐 여기 누가 그걸 안 하겠냐고요. 그 다 애 살리기 위하여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도 못 피하고 아이를 살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리사랑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내리사랑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다가 노력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젊은 부모들 그 자녀 사랑을 좀 줄이라 그래요. 지금요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막 교사들 중에 우울증도 많고 공황장애도 많고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일부 소수겠지만 학부모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뭘 해도 와서 따지고 시비 걸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젊은 교사들이 못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믿고 맡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그런 거예요. 막 온 세포세포가 애한테 다 가 있으니까 막 못 견디는 거거든요. 10계명이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6계명으로 들어가서 네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해라. 왜 없습니까? 아내도 다 하는 걸 뭐하러 넣겠냐고요. 그 본능이라니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 사랑은 조금 줄이려고 애를 쓰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 사랑은 연세 드신 어른 부모 사랑은 애를 좀 더 쓰셔야 돼요.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본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가 그게 너의 인간성이다. 그게 너의 됨됨이다. 저절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내 자녀가 있으면요, 뭐 그런 총기 참사 사건 있고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감사하는 일보다는 내 새끼 감사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욕하면 안 됩니다. 그 본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애를 좀 쓰셔야 돼요. 부모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5계명이 왜 중요합니까? 위로 올리는 사랑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 잘 아시겠죠? 노력을 좀 더 하세요. 웃기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담임 목사가 부목사 사랑하는 거는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 나 저분들이 돈 많이 씁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가 우리 선배님들 식사 대접 이런 거는요, 날 잡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그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윗어른들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룰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주일이 있듯이 우리 교회 윗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따로 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사랑에 안 그래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건 조금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외우기 쉬우시도록 제가 두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모 공경하면 이 두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과 관계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존중입니다. 부모 공경하면은 존중을 떠올리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존중. 존중. 제가 왜 이런 그 단어를 떠올리게 됐냐 하니까 오늘 본문의 원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원어 히브리어로 여기 나오는 공경하라 이게 그 카베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 어근의 기본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하 14장 26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머리가 너무 길어졌을 때 그 머리가 무거운 거죠. 무게가 그 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계명을 직역하면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시죠? 부모의 존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뭐 갈비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요,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순종하다, 이게 본래 의미로는 귀를 기울이다예요.
그 시키는 대로 잘하는 그것만이 아니고요. 뭐 부모가 뭐 시키면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존중하지 않고 하여튼 엄마는 별나 가지고 뭐 별걸 다 시킨다 그러면 두들두들 그러면서 하는 거는 여기서 순종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어머니가 왜 이걸 원하시지?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다는 이 의미를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30대 때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제가 청소년 사역하러 갔을 때 옥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요 이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참 종이에요. 그거가 인정이 되니까 점점 존경이 커가니까 목사님의 존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죠.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뭐 보고 하나 하러 가려 그러면요 막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요 실수할까 봐.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것도 쓸데없는 그 우스갯소리를 잘 하잖아요. 절대로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뭐 어떡하겠냐고. 이게 상대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부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시고 몸에 힘이 좀 빠져나가시고 경제권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 그래서 부모님에게 여러분 언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만만하고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거 그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 이거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요, 제가 막 진지하게 조언해요. 결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너 내 얘기 잘 들어라. 데이트할 때, 그냥 푹 빠져가지고 헬렐레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잘 점검해야 된다. 너를 진짜 존중하는지 너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지 이거 봐야 된다.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 남자친구가 너 여자친구가 너에 대해서 영혼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꼭 점검해야 된다. 영혼의 동반자라는 게 뭘 뜻하는지 알죠? 지금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만나면 자꾸 막 그냥 스킨십 하려고 그러고 그 어떤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만 보고 있다면 결혼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요 결혼하고 반드시 딴 여자에게 눈이 가요. 영혼의 동반자라 해야 돼요. 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요 어떤 청년에게 제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먹는데 그 약이요 이 그 암의 그 통로를 교란시키는 뭐 그런 약이래요. 그러니까 몸이 다 교란되죠. 게다가 이제 또 제 아내가 갱년기하고 이게 맞닥뜨려 연결이 돼가지고요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살 빼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살 빼야 된다 계속 권하는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인데 단 한 번이라도 외모가 보기 싫어서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아내가 날씬하던 젊은 시절이나 지금 살이 좀 찐 지금이나 정말로 그게 관심 없다. 나는 내 아내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 영혼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 이쁘고 날씬하고 하면은 마음이 가다가 이 여자가 뭐 좀 병이 생기고 다치고 그러면은 또 딴 여자한테 기웃거리고 그건 영혼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그저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실 그때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지갑의 두께를 보고 부모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에서
무거운 존재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99세가 되셨잖아요.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어머니가 단기 기억을 못하세요. 장기 예전에 건 기억을 하시는데 단기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음이 아프게도 이제 통화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 대화도 잘 안 되는 아픈 마음인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이제 제가 주로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드리면 우리 어머니의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 막내 아들이래요. 규진이는 학교 잘 다니니?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규진이 군대 갔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군대 갔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서 전화를 드려요. 그럼 어머니 또 말씀하세요. 규진이는 잘 있니? 학교 잘 다니니? 그럼 저도 말씀을 드려요. 아, 규진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물으세요. 규진이는 학교 잘 다니니? 거기다 대고 버럭.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냐고요. 군대 갔다고 내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요, 어머니가 열 번을 반복해서 물으시면 열 번을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아, 어제 말했잖아요. 군대 갔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3일째, 4일째 계속이 되는데 규진이 군대 갔니? 아, 규진이 학교 잘 다니니? 그러면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시고 처음 물으시는 것처럼 물으시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답을 드려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연세가 99세가 되셔서 단기 기억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분을 내가 막대할 만큼 존재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게는 여전히 너무 소중하고 너무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 막 용돈을 막 두둑하게 드리고 막 뭐 그냥 한식집에 막 엄청나게 비싼 음식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겠다고 옷 갈아입고 그러면 딱 보기에 이거 어머니 옷이 좀 이게 안 맞다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엄마는 어떻게 이런 옷을 고르고 있느냐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존중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디 한적식집을 딱 계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막 요새 냉면 먹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아, 그냥 안 말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편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격려입니다. 격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격려. 격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모든 인생에게 다 통하는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주신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독자가 누굴지 짐작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소유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보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생각납니까? 중학생 아들? 여러분의 중학생 아들이 옆집 여자를 탐냅니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독자가 누군지. 그래서 그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이 십계명은요, 부모 통제 아래 있는 어린애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이 십계명은 1차적인 독자는요, 이제 부모의
그 품을 벗어난, 그래서 뭐 추정이죠, 한 30대에서 50대까지의 장년들을 1차 대상으로 그렇게 주신 말씀이다. 아, 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용규 교수가 쓴 책에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부모의 노후 봉양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대 보고 한 얘기네. 그럼 중등부도 지금 막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막 고등부도 부모 공경 그러는데 걔들이 1차 독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포인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봉양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지난주 제가 그 황성주 박사, 이분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잖아요.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의사신데요. 그분이 쓴 책과 이제 그 강의에서 하나 언급해 드리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해 드린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쓰라고 배려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분의 글과 강의에서 이런 요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감사 편지로 어머니 생명을 4년이나 연장시킨 사례, 그 이런 주제의 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요, 이 황성주 박사님이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위도 가신 겁니다. 어느 날 얼마나 이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나 보다. 그래서 이분의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너희들 나와라, 할머니 임종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 몸이 편치 않은 상황인데, 이 황 박사님이 이제 해외로 가시게 된 거예요. 장기체류. 얼마나 고민이 되겠냐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병든 어머니를 두고 혼자 이 상황에서 내가 외국에 가는 게 옳은가, 그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야 되니까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니까, 판넬로 이제 큰 글씨, 이제 어른이 이제 글씨를 또 작게 쓰시면 못 보시니까요, 큰 글씨를 큰 글씨로 어머니께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열 가지 감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판넬로 벽에 뭐 한쪽 벽을 다 썼겠죠,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글을 쓰고, 그렇게 하고 이분은 이제 해외로 가셨는데요. 3일 후에 연락이 왔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어머니가 그 크게 붙여놓은 아들의 그 어머니를 향한 열 가지 감사를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황 박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하자면 어머니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번쩍 뛰신 겁니다.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을 보고 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어머니가 90세신데 흰머리만 있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까만 머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터교의 기쁨까지도 회복이 되셨어요. 4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 노후 봉양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우리 자꾸 돈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가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부모를 격려해드리는 격려.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존재가 외로우신 거예요. 존재가 쓸쓸해지신 거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저희 어머니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좀 불러가시면 좋겠다. 제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제 막 무겁지 않도록 분위기를 또 너무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막 농담해가면서 그렇게, 그러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이, 엄마는 뭐 자기만 좋으면 되나, 뭐. 이 엄마야 뭐 지금 뭐 천국 가시면 제일 좋으시죠. 그럼 막내 아들 목회 하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엄마 좀 불편하셔도 좀 참으셔야 되는데.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얘가 뭐 또 뭐 뭐 뻔한 인사말이네라 그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다. 너 힘낼게. 내 기도할게. 기도한다. 그래갖고 나온 주옥 같은 말씀이, 어? 성도들을, 아, 저보고 성도 앞에 대장노릇 하지 마라. 성도도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아나? 네 아들 사랑하듯이 성도 사랑해라. 다 그럴 때 나오신 말씀이 아닙니까? 격려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자꾸 말씀드리세요. 아, 아버지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엄마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래 사셔야 돼.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난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없이는 어떻게 삽니까? 또 그게 사실이고요. 자꾸 격려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그건요 생명의 전달자로 받아야 돼요. 그분이, 그 부모님이 전달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5남매 중에 막내, 뚝 떨어지는 막내로도 제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둘만 낳고 하나만 낳고, 그럼 뭐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면 두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존중해 드리는 거, 무겁게 그분을 인정. 여러분 한만 좀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건 하나님이 엄청 그건 싫어하실 말씀이에요. 엄마가 뭐 모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존중해 드리고 자꾸 인정해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격려. 아, 여러분 아들한테 잘하시잖아요. 그 왜 아버지한테는 안 하세요? 그 딸한테 잘하시잖아요. 실수하면은 괜찮다 괜찮다, 엄마도 네 나이 때 다 그랬다, 그 왜 엄마한테는 안 하시느냐고요. 격려예요. 그 격려로 그 다 죽어가던 연로하시는 어머니가 살아나고 막 그런대잖아요. 막 검은머리가 막 나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서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 부모님을 그 공경하는 게 뭔지를 오늘 두 단어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한번 이것들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존재라는 걸.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실은 부모님만이 아니고요, 이제 5월이 되니까 감사의 달이잖아요. 제 마음 안에 분당 우리 교회에
그 브라보 시니어 행복한 모임, 그리고 또 그 모임에 안 가시더라도 60대 70대 어른들에 대하여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40대 때, 그분들이 50대 때 교회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것을 알거든요. 교회 말고는 내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던 그분들이 뒤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존재감이 약해지시고, 그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 다 알고 있다, 안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아까 스승의 감사 박수도 치고 했잖아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어떤 분, 나 같은 거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거 인간 만들어주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저보다 윗대 선배님들, 선생님들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5월 내내 제 마음에 울컥울컥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두 번째 불러드릴 때는 내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아는 많은 어른들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시면 선물만 전해 받으시면 돌 앉으시면 됩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찬양 부르는 동안에 우리 일어서시는 모든 어른들 우리가 손을 가리켜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선물 전해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주가 존재한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손을 뻗어 우리 어른들 축복합니다.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든 어른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시간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육신의 부모님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회개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부지불식간에 너무 편하다 보니까 존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모 공경은 그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건데 말 속에서 자꾸 가볍게 그런가 하면 부모님에 대한 격려, 여러분 사춘기 애들만 격려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로하신 어른들이야말로 격려를 먹고 그렇게 힘을 내시는 분들이세요. 자꾸 반복해서 자꾸 하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된다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엄마가 계셔서 아빠가 계셔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왜 속에만 넣어놓고 말씀을 안 하세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2차적으로 우리 모든 우리 70세 이상 어른들을 품고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생명의 전달자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든 부모님에 대하여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대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아버지 은혜가 내뱉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격려해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양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부모 공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세워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부모님께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힘을 얻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다가 자꾸 더 자녀 사랑 흘러가다 보니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과잉 사랑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과잉이 돼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배운 그대로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력하기 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는 것, 그분을 존중한다고 했다면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인데 부모 봉양은 부모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제 하나님 부모님에 대하여 자꾸 그 존재를 격려하고 세워드리고 또 부모님이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로 계속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는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 2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윗대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그들이 허전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존재감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내내 내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도록 오늘 오후에 저녁에 가정예배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로 축복하는 은혜로운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